삼성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에서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를 일반에 공개하며 눈길을 끌었는데요. 같은 시기 국내에서는 갤럭시 폴드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 판매 하루 만에 판매 물량이 완판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외에도 중국의 기술 기업인 화웨이가 연말쯤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고, LG전자는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디스플레이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스크린 폰을 출시했는데요. 오늘은 기술 기업들이 왜 이렇게 폰을 접었다, 폈다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일 SK텔레콤과 KT에서 갤럭시 폴드 사전 예약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SK텔레콤에서는 15분 만에, KT에서는 10분 만에 출고가 239만 8천원짜리 갤럭시 폴드가 완판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사전 예약 물량으로 3,000대 정도가 풀린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한정판에 가까운 굉장히 적은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역대급 출고가에도 불구하고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갤럭시 폴드는 출고가에서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웃돈이 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이베이에서는 출고가에서 100만 원 이상 웃돈을 묻혀 갤럭시 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고가의 두 배에 육박하는 3,900달러, 우리 돈으로 466만 원에 갤럭시 폴드가 판매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폴드를 쓸어간 사람들은 얼리 어답터 성향이 강한 20, 30대로 추정됩니다. 갤럭시 폴드는 펼치면 7.3인치로 변신해 스마트폰에서는 느끼기 어려웠던 태블릿 수준의 몰입감을 줬고요. 화면은 두개 또는 세 개로 나눠서 동시에 사용이 가능했고, 팝업창까지 띄우면 최대 7개의 앱을 한 화면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원하는 얼리 어답터에게 매력적인 제품일 수 있겠더라고요. 접히는 디스플레이는 아니지만 LG전자도 두 개의 디스플레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스크린 폰을 내놨습니다. 사실 지난해 2월 LG전자가 단말기에 하나의 화면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스크린 폰 V50 신큐를 공개했을 때만 해도 시장에서는 혹평이 많았는데요. 지난 5월에 이 제품이 출시되고 두 개의 스크린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앱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했고, 5G 상용화 초기, 이동통신사들의 이용자 유치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런 반응에 LG전자는 사용자들의 반응을 종합해서 외부에 알림창을 추가하고 고정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후속작인 V50S 신큐를 가전박람회에서 공개했습니다. 고객들이 듀얼 스크린을 열지 않아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 알림창이 적용되었고, 어느 각도에서나 고정할 수 있는 360도 프리스탑 힌지가 적용되어서 기존에 고객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멀티태스킹을 5G 콘텐츠를 가지고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과 LG 외에도 국내에는 TV 제조사로 알려진 중국 기업인 TCL이 폴더블 폰을 공개하면서 삼성을 맹추격하고 있고, 중국 레노버에 인수됐던 모토로라, 그리고 샤오미, 오포 등도 폴더블 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화웨이가 하반기쯤 폴더블 폰인 메이트 X를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러야 올해 말쯤 화웨이가 중국 시장에 폴더블 폰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폴더블 폰 전쟁에 뛰어든 것을 보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단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면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는 점인데, 사실은 이런 분석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로 연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지난해 처음으로 줄어든 데 이어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한 IT 자문기관 관계자는 휴대전화가 완전히 새로운 활용성과 효율성,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들은 휴대전화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교체 주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기술 기업들이 폴더블 폰과 듀얼 스크린 폰등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폼팩터 개발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